책을 그은 선생을 추억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박경리 선생이 살던 집 주변으로 문학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18년 동안 이곳에 머물며 집필에 힘쓰던 박경리 선생, 그녀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원주 가면 꼭 들러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우, 동상이 있어요. 예. 박경리 선생님 돌아가시고 우리가 기념으로 네. 선생님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이제 탐방객들이 여기 오셔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선생님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박경리 선생이 살던 집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선생님이 거주하시면서 이제 창작 활동하시던 곳인데 소설 토지 4부 5부를 완성하신 그런 아주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아, 그러네요. 토지의 대장정을 저기서 완성하셨네요. 네. 선생이 살던 집에는 생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과 선생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곳에 앉아 토지 4부 5부를 구상하며 힘겹게 탈고했을 선생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 네. 와, 이곳이 집필하셨던 그 바로 그 장소군요. 이곳에서 집필하실 때 재밌는 에피소드도 참 많겠어요. 네. 먼지에 내려와서 지역 문인들, 뭐 기자분들이 이제 취재하고 싶. 찾아뵙고 싶어서 오셨었는데 한 명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많은 오해를 샀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 큰 작품을 위해서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게 밝혀져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정말 작품에 집중하신 분이. 힘겹게 탄생한 작품이지만 많은 이들이 작품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작가는 떠났지만 작품은 영원합니다. KBS